어디 가시는 모양인데요? 자, 봐봐. 뭐야? 이것이 무엇이냐? 발의 근력을 좀 더 하기 위한 장치야, 장치. 이렇게 무거운 거를? 그렇지, 사람. 아, 모래주머니죠? 운동이 되는 거지. 저는 약한 게 1kg짜리. 이래서 걷자고? 그렇지. 그냥 걷기도 걷자고 원하는데 뭘 이걸 해서 걷... 이렇게 짧게 걸어도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거지. 이 상태로 있을 때 네가 나 잡아봐라 이러면 난 네 못 잡는지. 가시. 바로 집 앞이 바닷가야 지금. 아, 진짜 좋으시겠다. 한 300m? 오, 너무 좋다. 이 뭐 겨울 바다나 여름 바다나 이 바다만 보면 막 그냥 힐링이 되는 거지 뭐. 따로 운동을 해야 될 필요도 없어. 어? 그래도 걸어야지. 이 힘들다니까, 모래는. 그치. 오늘 나오면서 또 뭐고 모래 주변을 찾는데 무릎도 다쳤는데 소감이 어때?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니 자꾸 걸으니까 다리가 묵직하면서 운동 효과가 두 배가 될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그래갖고 이제 벗으면 날 것 같아. 나는 거지 이제 그때는. 알지? 모래주머니 할 만하셨어요? 네. 네. 처음에는 조금 무거웠는데 나중에 다리 전체로 힘이 생기더라고요. 네, 걷기 운동을 할 때 체중에 더해진 모래주머니의 무게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평소와 같은 시간으로 운동을 해도 근력 강화에 더 효과적입니다. 한 번에 오랜 시간을 걷지 못한다면 조금씩 나누어서 자주 걷는 것도 좋습니다. 이 제법 힘들지, 다른 데보다. 어, 힘들어요. 저 풀어. 일단 풀고. 이제 이게 모든 운동이 준비 운동이 있듯이. 저 이랬으니까 이제 또 다리를 좀 풀어줘야 돼. 이리 와. 왜 그래, 시키는 게 많나. 그래서 자전거로 다리를 쫙 풀어줘야 돼. 자. 오! 어? 야. 집에 와서 또 자전거 타시는 거예요? 어머나. 와, 운동량이 많으시네요. 저게 그 모래주머니를 차고 와서 저걸 하면 다리가 똑같은 강도라도 훨씬 쉬고 그러면. 좋아. 그러면. 난 안 되겠다, 이거는. 왜? 이거 왜 아직... 자기 오늘도 그렇고 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해? 이게 나이가 근육량이 뭐 어? 50대는 50 빠지고 60대는 60 빠지고 70대는 70 빠진대. 그 나이대로 빠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운동으로 해서 근육을 키워주고 이래야 70 나이에 60대의 근육을 가지고 80 나이에 50대의 근육을 가질 수 있는 거라니까. 진짜 들어와서도 운동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속도, 타임 이거 한. 어, 네, 이제 잘 된다. 기본. 저 손에. 우와. 어. 우와. 아니 아내분도 체력이 좋으세요. 네. 잘 해요. 네. 자,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. 도와줄까? 에이, 그냥 기다리면 뭐라니까. 참아라, 남편이 해온다 그렇게 참으리 화나신 거 아니지? 절대 아닙니다. 아, 드라마에서 모습하고는 뭐 정반대네요. 저렇게 귀여우신 면이 계신. 어? 저거는 뭔가요? 이게 이제 산양유 단백질입니다. 오. 내가 선택한 건 아니고, 네. 우리 이제 집사람이 이래서, 200ml, 오케이. 이게 또 운동이네. 어우, 좋아. 자, 산양유 단백질 대령입니다. 아, 이거 근데 니는 어떻게 알고 이걸 내한테 믿기 시작했어, 그래?
참. 이거 그때 내 다리 수술하고 나서 근력 빠져가지고 막 주위에서 이거 얘기 많이 하더라고. 체크가 나왔습니다. 어? 근육은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생존근육관리에 도움이 된 건가요? 네, 단백질은 근육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몸에는 600여 개의 근육이 있는데요. 이 근육들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.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부족해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또는 감소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근육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범 씨 부부처럼 적절한 단백질 공급을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네, 사냥의 젖에서 추출한 것이 사냥류 단백질인데요. 사냥류 단백질은 근육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단백질 함량은 식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. 100g을 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을 살펴보면 우유는 3.2g, 그다음에 모유에는 1.2g 정도, 사냥류에는 단백질이 3.6g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야, 고인범 선생님께서 진짜 근육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사냥류 단백질로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? 나이가 들어서 그런 옛날에는 뭐 짜이라면 그냥 뭐가 볼록볼록 올라오잖아요. 그게 안 되다가 저걸 하면 아, 빠지지는 않네? 옛날에는 아, 막 10번을, 20번 할 거 막 해도 유지가 안 되는데 저거는 이제 유지가 이제 쉽게 되는 어떤 느낌은 있어요. 그런 느낌은 있어요. 저도 이제 무릎 수술하고 나서 이제 막 너무 근력이 빠지니까 친구가 이걸 권해주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아무리 음식을 잘 준비를 해도 네. 제가 100% 그 단백질을 맞출 수가 없는데 이거는 좀 뭔가 이걸 먹으면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근육도 걱정이 되고 해서 이제 저도 먹고 남편에게 또 권해서 먹게 되었습니다. 진짜 우리 선배님이 65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근육왕인데는 이유가 또 있었네요. 자,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단백질 식품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두 분은 사냥류 단백질로 관리하면서 괜찮으셨어요? 와, 소화는 네, 소화도 너무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맛도 좋아요. 이 단백질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S1 카제인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. 아, 나이가 들면은 단백질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단백질의 소화 흡수도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, 그런데 사냥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사냥류는 모유와 유사한 구조를 가져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인데요. 사냥류와 모유에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인 베타카제인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아, 이 소화가 잘 되면 단백질 먹어도 속이 편하니까 근육 관리가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이 사냥류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되니까 먹기 편해서 이 체력 관리도 좀 잘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제가 작년 8월에 정말 8월 5일부터 10일까지인가 그 땡볕에도 삼태사라는 공연을 안동에서 하는데요. 정말 남들보다 네 진짜 이게 세 자리 주긴 하지만 진짜 날랐어. 아, 이게 사냥류 단백질 효과가 요런 데 딱 실전에 들어가니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.